어떤 조합을 하고 있었느냐? 예. 언제부터? 오래되었습니다.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? 너뿐만이 아니다. 너의 식솔들까지 전부 이깟 징표 하나에 목숨을 잃을 뻔했어. 그깟 징표가 아닙니다. 저에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입니다. 민봉교님은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?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누군 귀하고 누구는 천한지, 누구는 평생 배를 굶으며 살아가고 누구는 짐승처럼 헐값에 이리저리 팔려다니는데 나는 왜 그자들의 고열로 온갖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지. 천주학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천주님의 자식이라 가르칩니다.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. 저는 언젠가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. 그리고 그런 저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